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잿빛 하늘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숨쉬기조차 힘들었고요. 대구에서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네, 공공기관에는 차량 이부제가, 공사장 등에서는 날린 먼지를 줄이는 작업이 온종일 계속됐습니다. 남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대구 북구청 앞입니다. 주차장 입구로 짝수번호 차량이 들어서자 구청 직원이 안내문을 나눠주며 차량 이부제 동참을 권합니다. 오늘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행 중이라가지고 짝수번호는 원하거든요. 미세먼지가 사방을 뿌옇게 뒤덮었던 오늘, 대구에서는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는데, 오늘 같은 홀수날에는 끝자리가 홀수번호인 차량이, 짝수날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운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나온 일부 시민들은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부제 잘 알고 계세요? 어때요? 예, 들어는 봤죠. 들어는 봤는데 갑자기 뭐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랐어요. 건설공사장에서도 조업 시간을 단축하고 물을 뿌리며 날린 먼지 줄이기에 나섰고, 살수차도 도로를 다니며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두 곳에 단속 카메라를 우선 설치해서 계도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본격적인 단속은 단속 시스템 준공 시점 또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동 측정 차량과 드론 등을 투입해 대기 배출 오염원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어제부터 내려졌던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오늘 낮 2시에 모두 해제됐지만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낮 한때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143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